형 저거 강아지네요. 아니야 이거 알파카란 말이야. 아무리 봐도 흰둥이 같은데? 푸들 아닙니까? 네 그래서 아 장난해. 왜 강아지가 됐지? 어? 저거 몸통을 그리니까 알파카다. 아 이거 하도 이것만 그려봤다 하니까 몸통을 못 그리겠어. 몸통은 이따 제가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 눈이 중요하네 이거. 코코몽하면 돼지 되겠는데 이거? 어떡하죠? 거기를 눈으로 하면 돼요. 이걸 눈으로 하자고요? 그리고 그 사이 코를 찍고 계속 알파카 코래요? 슈가님 뭐 그리지? 푸들입니다. 푸들이요? 네 저희 집 갈색 푸들이에요. 슬픈 알파카 뭐 나올 것 같은데요? 내가 소비자라면 안 살 것 같아. 형 그래요. 너무 기괴해. 여기 완성. 여기다 뭐 나비 넥타이나 그런 거 들어가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. 그래요? 완성. 하나 완성했어요. 하나 완성했어요. 드디어 완성하셨어요. BTS랑 가장 잘 어울리는 동물은 역시 강아지, 개. 이제 저희가 워낙에 이제 노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나 개들이 떠오르는 것 같고. 원래 이런 거 대충 이게 캐릭터들이 나와 있지 않나요? 아니요 전혀 없어요. 이제 이거에서 시작될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. 진짜요? 원래 대부분 약간 대충 틀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아니요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. 우리가 애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. 형 우린 틀 원작자가 되는 거예요. 틀이나 만들면 다행이에요 형.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래요. 그냥 오늘 그림 공부하다 가는 걸 수도 있어. 항상 뭐 그림 실력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. 재창조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. 저희도 어쨌든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니까 좋은 시너지가 있으면 좋죠. 진짜 아 안 되겠다 이거 아니야. 나 돈 좀 안 산다 이거. 무료 이모티콘 나도 안 써 이거. 얼굴이 긴 강아지? 내가 봤을 때 이거 1등이야.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길 캐릭터가 없어. 흰둥이 아니에요? 아니야 알파카야. 형 1등 요 있어요. 짱 흰둥이 아니야? 야 그거 다 끝났어. 야 야 솔직히 그거보단 이게 더 귀엽다. 야 솔직히 무료 이모티콘 줘도 안 쓸 것 같아. 형 30일 무료 이모티콘 줘도 안 쓸 것 같아. 진짜 이거 아무도 못 해. 야 솔직히 이거 너 같은 거 쓰겠냐고? 당연히 쓰죠 이거. 형 귀여운 이모티콘보다는 개성 있는 이모티콘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은. 야, 넌 망했어. 네 캐릭터는 이미 망했다니까. 솔직히 제가 진짜 결과만 잘 예언할게요. 이거보단 제가 더 잘 돼요. 야, 대충 봐도 내 게 더 잘 돼. 팬분들은 귀여운 것만 원하진 않아요. 야, 야, 너 이모티콘 쓰는 거 봐봐. 너 이모티콘 보셔. 제가 이모티콘 보여드려요? 아니. 제 이모티콘 다 개성이 엄청 넘쳐나는 것들이에요. 부럽다. 그럼 넌 개성 넘치게 그려. 형 귀엽게 그릴게. 제가 이렇게 약간 예언을 하자면 어느 정도 형이랑 저랑 가는 방향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결과는 제가 좀 좋지 않을까. 사람들 선호도에서는 제가 좀 약간 우세하진 않을까. 너가 짱이야. 네가 최고야. 태화 나 캐릭터 봐줄래? 이 좀 봐줘. 귀여워. 너 약간 성공했다 야. 귀도 하트로 하는 거예요? 귀까지요? 오버인가요? 조금 도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선이 붙잡아. 막 그렇죠 분산되죠. 네. 그럼 됐어. 진짜 잘 순환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필요 없다는 거를 아니 필요 없다는 거를 잘 순환해서 말씀해. 너는 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마스터본입니다. 어? 자, 이 파트와 날개는 하겠습니다. 뿔까지 할까? 형이 하나 사줄게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습니다.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. 침침이. 네, 침침. 끝났어요? 이 별명 아니야? 네. 미술을 해야지 멋있구나, 사람이. 음악을 하지 말고 미술하자, 이제.
끝났어. 다 끝났어. 막 냄새가 슬슬 나요.